네, 여기는 롯데마트 송파점 2층에 있는 M마트입니다. 송파의 작가님들과 함께하는 공간, 13개 전시관인데 총 700평이에요. 700평이면 농구장 5개보다 넓거든요. 여기에서 다양한 작품들을 무료로 만나실 수 있는데 오늘 4관에 와 있습니다. 몇 개 작품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이 작품은 김경화 작가님의 진동하는 선이에요. 뭔가 선인데 흔들리고 있죠? 우리가 모든 게 파동인 거 아세요? 목소리도 파동이고 뇌파도 파동이고, 그러니까 소통은 우리가 파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서 어떤 소통을 시각화시킨 거죠. 뇌의 흐름, 내 정신상태, 내가 지금 굉장히 행복하고 기쁘면 아마 밝은 톤이 많이 보일 것 같아요. 내가 혼란스러우면 흔들리는 뭉개진 선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것은 나의 감정 상태에서 달라 보이잖아요. 소설도 그래요. 어린 왕자도 10대 때 본 거랑 30대 때 본 거랑 50대 때 본 거랑 아마 다른 느낌일 거예요. 내 상태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지는 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추상화의 묘미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쪽으로 또 오시면 이 그림은 김기아 작가의 꿈의 대화라는 작품인데, 꿈의 대화, 지금 꿈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잠자는 꿈이 있고 나의 이상형이 있을 것 같아요. 나의 미래의 이상과의 대화 또는 잠과의 대화가 대화일 수 있는데, 여기는 꿈이죠. 아무래도 침대니까. 이쪽은 아무래도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현실 부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겨울로 보이지 않습니까? 겨울 술록 있잖아요. 술록. 술록은 겨울에 있잖아요. 뭔가 얼어붙은 강에 침실을 어때요? 이 요런 화초들은 보면 열대 식물이잖아요. 그리고 열대 새들이에요. 말이 있고, 이 오리가 아니라 뭐 백조? 백조보다 좀 그렇다. 어쨌든 이 새는 꿈과 현실의 경계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꿈속에서는 화려하고 뜨거운 열정적인 자아와 현실의 좀 춥고 힘든 자아의 이야기가 아닐까, 작가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 아닐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은 다양한 감정에 따라서 달라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그림이라는 게 그런 거죠. 좀 소재가 특이한데요. 요거는 이제 엄시분 작가의 청산이라는 작품인데, 산이죠. 뭘까요? 소재가 뭘까 맞춰보시네. 영상으로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예, 맞아요. 모래요, 모래. 특이한 소재죠. 평소에 쓰지 않는 모래를 가지고 청산을 표현을 했다는 건데, 색을 보면, 진한 청색과, 좀 어두운 녹색, 밝은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우리 청산을 나타내는 파란색 위주로 표현을 했는데, 점점점 이게 톤에서 다운되면서 밝아지죠. 우리, 자연이라는 존재는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은 변화돼요. 그런 모습을 변화하는 모래, 우리가 모래성, 허무함, 이런 걸로 표현한 거 아닐까. 그래서 볼 때마다 또 이게 모래라는 소재는 빛을 받으면 좀 색이 좀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명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또 느낌이 다를 것 같아서 이런 그림도 좀 특이해서 이렇게 전시해 놓고 소장하시면 그냥 다양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뭐 몇 개 작품을 소개 안 했는데요. 이 13관에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어서 이런 작가들과의 대화 나누는 그런 시간을 오셔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작가가 작업을 하면서 의도를 있잖아요. 네. 작업 의도가 있잖아요. 작업 의도를 이제 넣어야 되고, 그렇죠. 넣기를 원하시는 작가님들이 계시고, 네. 어떤 분들은 그 의도와 상관없이 보는 관점에서 작품을 풀어가길 원하시는 작가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걸 먼저 조금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작가 소개가 되게 중요하죠. 네네네. 왜냐면 우리 상품도 브랜드가 중요하듯이 작가 보고 사는 거거든. 맞아요. 사실 그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원래 사실은 그림을 보고 사는 게 맞거든요.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분의 양력 내지는 이분의 어떤 분인지를 먼저 궁금해하시는. 무감사마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죠. 농담으로. 그러면 오늘 오신 김에 이걸 어떤, 이게 보니까 나름 전시관마다 컨셉들이 있더라고. 네네네.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여긴 4전시관인데, 네. 어떤 컨셉이세요? 저희가. 컨셉이, 예. 1전시관부터. 그럴까요? 예, 1전시관부터. 저희가. 예. 여기 1관하고 2관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취미로. 네, 취미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모셨거든요. 아, 어쩐지. 100분이에요, 100분은. 1관과 2관에 모두 DP를 하다 보니까. 조금. 너무 가까이. 그러니까. 작품을 디피한 경향이 있어서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또
소감이역 작가님들 같은 경우는 50권 막 이렇게 큰 작품을 내셨잖아요. 30권 정도. 그래서 또 저쪽을 다 채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주간에다가 그래도 우리끼리 한번 여기 들어와갖고 한 점만 내가 사겠다 그러면 어떤 거 사실래? 한번 그 딱 보고 내가 이건 한 점을 내가 어떤 거 일로 와봐요. 이거 이 제품. 창문. 창 너머 그곳에. 이게 왜 꽂혔어요? 제가 예전에 연기를 하기 전에 사법 시험을 봤었는데. 사법 시험? 네. 연기하기 전에 사법 시험? 네네. 계속 떨어졌어요. 특이하네. 시험만 봤어. 그렇게 지금 붙었으면 여기 있지 않지? 그렇죠. 검찰청에 있겠죠, 지금? 그렇죠. 네. 그랬는데, 그때 제가 항상 가슴에 창을 열어서 열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보니까 좀 그 느낌이 나는 거예요. 제가 가슴 열어서 보고 싶은 세상은 여기는 아닌데, 아직 열리기 전이잖아요. 그때 제 상황을 그려준 것 같아서 약간 그런 거 있죠. 내가 과거에 얼마나 노력했던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잊고 싶지 않나. 그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러네요. 자, 다랑아리 설명해 주세요. 왜 꽂으셨어요? 왜 다랑아리를 선택했어요? 제가 예. 미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예전에 그림 앞에서 그냥 서자마자 울었던 경험이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제일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비싼 그림을 그리시는 김한기 작가님이셨어요. 근데 김한기 작가님의 작품을 보러 갔는데 그분이 사용하시는 컬러가 있더라고요. 팬키 블루라고 불리는 블루 컬러. 그러니까 파란색 많이 하늘 많이 그리시잖아요. 네. 제가 이 블루가 들어간 그림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러네. 바이올렛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이 한국적인 달 항아리의 느낌하고 이런 블루들이 약간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김한기 화백님의 작품을 떠올리게 하기도 하고 그런 색감이 좀 저에게는 좀 되게 편안한 색감이어서 색감이 가장 마음에 들어서 저는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하늘에 그 새벽에 떠 있는 달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이런 건 다랑아리는 이렇게 진짜 어디다 갖다 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다 일반인들이요? 네, 여기 2관까지. 어우, 화려하네. 그림들이 뭐. 야, 이건 뭐. 야, 이건 뭐. 금에다가 뭐 엄청 고생하셨네. 이게 암컷이네요. 나비가. 부럽다.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리시는 거 보면. 지금부터 하시죠. 아니, 나는 소질이 없어요. 꼭 이렇게 그린 듯이 잘 그리는 그림만 있는 건 아닌데. 잭슨 폴락 하시는 거잖아. 창고에서, 창고가 없어. 물감 뿌릴 창고가. 예쁘다. 큐빅이야. 근데 되게 다양한 그림을 볼 수 있어서 좋긴 하다. 이런 그림을 이름 가려놓으면 유명한 화가도 습작 같은 느낌. 그러니까. 노란색이 고가 생각나고. 오, 입체감이 있는데? 전에 더현대 전시회 갔었는데, 예. 특별한 그 뭐라, 산소화도 아니고 뭐죠? 정물화도 아니고 그 뭐라고 그러지? 아무튼 그 자연을 그려놓은 건데, 입체감이 정말 너무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막 사진 같아 하고 이렇게 막상 가까이 가보면, 터치가 다 살아있으니까. 미쳤다 했는데 저 그림이 약간 저 작가님 그라는 거예요. 이렇게 스케치 같은 거. 연필로도 이렇게 멋지게 그릴 수 있구나. 연필만 가지고도 느낌이 좋네.
그 지인 중에도 이거를 다 그냥 선우를 해가지고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냥 일반인인데. 그런 분이 전체를 하게 되면 저는 대형 전시를 보게 되니까 이런 게 되게 되잖아요. 우리 작가도 전시에 문답은 뭐가 되려고 봤을 때 제일 큰 차이는 색감. 화려하지. 사관부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확실히 좀 다르죠. 사이즈가 커지고. 세카장님 어디 갔어? 와, 저 바다 뭐야? 와, 바다 뭐야? 예. 그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바다가 좋으십니까? 롯데마트에 이렇게 그림 하니까 너무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평소에 그림 좋아하세요? 그림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번 기회에 좋아하겠어요. 아, 그래요? 자꾸 마트에, 보니까? 마트에 있을 때마다 그냥 올라와서 보니까. 얼마나 좋아. 좋은 직장인 거. 진행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이 옆에까지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더 특이한 것 같아. 어디가. 자, 그림. 수채화죠, 이거? 아크릴로 찍고, 아크릴로 그렸나? 워터컬러 수채화네. 워터컬러 수채화잖아. 이렇게 퍼지잖아, 이렇게. 수채화 느낌으로. 예쁘다. 수채화도 수채화 나에게 느낌이 있거든, 이렇게 퍼지는 느낌들. 약간 섞었으신 것 같아. 이런데는 수채화고, 이런 거는 약간. 그러네. 아유, 어떻게 하네. Sunrise and the flower. 혈관 한번 봅시다, 혈관. 혈관. 이야, 이건 뭐야? 닭종이로 만든 아트가 있던데 그런 쪽이네. 닭종이 아트. 갑자기 그 파묘가 생각이 나네. 이렇게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올라가시는 것 같다. 이렇게. 부부가 결혼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게 보통 보면 우리가 천도제라는 걸 지내면 이렇게 천을 이렇게 쭉 자르는 거 봤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자르고 나가거든. 새로운 세계로 가는 자른다는 의미인데 이게 아마 하늘로 올라가는 띠인 것 같아. 그래서 올라가고 이거 뭔가 깊이 가는 것 같은데 연꽃도 있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네. 어르신들이 있는 거 보니까 같이 올라가는. 지팡이이긴 한데 같이 지팡이 짚을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보통 같이 대한민국 축구 갔다 오는 거야. 그지? 우리 오방세를 썼네. 한지. 한지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와. 그게 이거 다 염색했겠죠? 염색했죠. 탁, 색이 다르잖아, 톤이. 와. 대단하네. 소가 천장에 올라갔어. 지붕에 올라갔어. 장마철 위기로 지붕에 올라가서, 못 내려갔구나. 와, 이거 멋지다, 이거. 그래. 이런 생각을 했지? 202선? 모르겠어. 실크에다가 한 거래. 페인팅 온 실크. 페인팅 온 실크. 이거 어떻게 그린 거야? 탄 것 같아. 이제부터 좀 특이한 데가 나와요.
설치 미술 뭐 이런 것들. 애들이 좋아할 공간들이 여기서 체험관 있고 화보관 있고 여기서 이렇게부터는. 이거 이거 이거. 야. 여기는 뭐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도 포토존이 앉아서 그림. 아, 포토존이구나. 이게. 예. 요거 들고 마운 입고. 어. 포토존이래. 자, 한번 그림 여기. 오. 내고 싶은데 얘가 아, 다른 분으로 가세요. 고민하는 척 할게요. 그렇지, 그렇지. 오, 찍고 있어요, 그죠? 네. 이야. 나는 그 젊었을 때부터 예쁜 그릇이 그렇게 좋더라고. 예쁜 그릇 보면 너무 좋아. 커피잔 보면 막 좋았어요. 사실 이런 그 다 왕족들이 쓰는 건데. 만들어갖고 선물해도 되고. 실생활에서도 쓸 수도 있고. 아니 그 어디 가면 애들도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컵 모그컵 해주잖아. 네. 5천원 만원에. 야 이거 이거 완전 끝내주네요. 이거. 야. 너무 예쁘다. 말 그대로 이게. 꽃돼지네. 너무 예쁘다. 아이고 말고. 사실 생각나는. 야. 꽃도자기래 이게 꽃도자기. 김민환 작가의 꽃도자기. 너무 예쁘다. 어이구 개인전도 많이 하신 분이네. 어? 우리 송파 작가협회 회장님 작품이다. 권우승 작가님. 이야, 이쁘다. 이런 게 진짜 힘든데. 이게 작가협회, 송파 작가협회 회장님. 벌써 딱 이 코스가 다르네. 이런 게 작품인 거지. 단순한 것 같지만 포인트 딱 있는. 야, 이거 등이다, 등. 예쁘네요. 불은 안 들어오나? 예쁘겠다, 불 켜놓으면 이거. 네, 우와. 오. 촬영장이라서 예쁘다. 이거 인테리어로 끝내주겠는데. 이거 조명의 역할. 빛소통이래, 빛소통. 예, 이렇게 작품으로 만드셔서 전시도 하시는데. 빛소통. 여기는 애들 체험하는데. 여기가 문화센터예요. 여기다가 과정을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네, 문화센터에서 체험하고 이런. 뭐가 진짜 넓네요. 700평. 농구장 5개 이상. 그렇게 얘기하고 엄청 지금까지 롯데마트 송파점에 있는 에마스 센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8호선 전철 가락 시장역과 연결되어 있고 주차장도 넓어서 오시기 편리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관람료가 없습니다.